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갇혀있던 자신을 세상 속으로 내놓은 것이다. 꾸준한 치료로 완화된 증세는 그에게 자신감까지 가져다 주었다. 이제 성훈 씨는 사람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웃을 줄 안다. 이성훈 씨의 목표는 더 이상 재발 없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다. 잘 알면은 이제 집에만 너무 있으니까 사회 나가서 이제 제대로 된 사람처럼 이렇게 잘 일을 해야죠, 열심히. 그동안 이것 때문에 너무 못했으니까. 네. 완치하겠다는 생각을 말고 이제 내 체질로 그런 아토피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마음을 비우면서 이제 피부과 전문의의 조언을 들으면서 유지 치료를 한다 그러면은 가령 들어가지고 한 달에 대여섯 번 재발했던 사람이 반대로 5, 6개월에 한 번 정도 재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빈도라든가 또는 강도를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치료를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 어른들은 아토피를 걸으면 낫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증세가 호전되거나 사라지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아토피 피부염이 나타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겠죠. 만성적인 재발 위험을 갖고 있는 피부 질환인 아토피 피부염은 완치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진단으로 잘 치료하고 관리하면 일상생활에 아무런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 넘쳐나는 정보는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계시거나 또 그런 자녀가 있으시다면 꼭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우리 소화관에 살고 있는 세균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 수가 무려 100조 개, 무게로 따지면 1kg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비만을 유도하기도 할 뿐 아니라 우리 건강에 매우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제3의 장기라 불리는 장내 세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